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은 좀 기존의 컨텐츠들과 다르게 악역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저도 좀 선글라스 같은 거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패션 액세서리로 간혹 가다 안경을 끼기도 하거든요. 이제 여름이고, 아무래도 이제 좀 옷도 가벼워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액세서리를 조금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계절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떤 패션 아이템들이 유행할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는 안경이 이제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되게 색다른 게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츠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안경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안경이 딱 예쁘다고 해서 그거를 딱 고르게 되면 나랑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목구비라든지 얼굴형 그리고 코의 크기에 따라서 안경 선택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목구비가 조금 뚜렷한 데에 비해서 코 크기가 전체적인 얼굴에 비해 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조그만한 안경을 쓰게 되면 코가 되게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좀 알을 큰 거를 쓰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약간 단점들이 보완되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저도 얼굴이 막 엄청 큰 편은 아닌데 자꾸 프레임이 큰 안경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츠다 제품 중에서도 이제 안경이 조금 동글동글한 거. 제가 현재 실제로 이제 눈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패션 아이템 말고도 그냥 간혹 가다 집에서 책볼 때라든지 안경을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 뿔테를 한번 써봤는데 뿔테는 너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바보 같은 느낌? 그니까 뭐 누구 뭐 공부를 잘해 보인다 뭐 모범생 같다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딱안 어울리는 느낌이 되게 강했고 그냥 뭔가 여기에 답답하게 딱 가려져 있다 보니까 얼굴이 오히려 더 네모난 느낌이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경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바꾸면서 아 나한테는 어떤 게잘 어울리지 하고 알아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마츠다 좀 소개하면서 이렇게 테가 동글동글한 안경이라든지 약간은 이렇게 각진 안경이 저하고는 조금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같은 안경을 쓰더라도 조금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얼굴형에 따라서 좀 전체적인 느낌에 따라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안경이 다르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경은 한 번씩 직접 써보고 고르는 걸 조금 추천하긴 해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마츠다 제품 같은 경우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어떤 안경을 쓰더라도 약간 안경을 안쓸 때보다 좀 어려 보이는 느낌도 약간은 있고 좀 약간 좀 똘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약간 패션 아이템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생각했었을 땐 선글라스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패션 아이템으로 쓰기 굉장히 좋은 이유가 이제 마츠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클래식한 무드 때문에 이렇게 제품 보시면은 알테에 약간 클래식한 느낌으로 이제 템플이 약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보통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가운데도 그렇고 엄청 신경 쓴게딱 눈에 보이거든요. 이양 사이드들도 그렇고 게다가 이제 크기 자체가 제가 방금 써봤듯이 약간 적당한 사이즈다 보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이제 작지도 않은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인데요. 아까 테가 조금 프레임이 굵고 색깔이 진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하고 잘 어울리는 느낌? 이게 요즘에는 메이크업을 안할때좀 생얼 가리는 용으로도 많이들 사용하고 뭔가 내가 일에 집중할 때 안경 쓰고 나서 하는 거랑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패션 아이템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기도 한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알 크기 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형에 따른 그런 느낌, 그리고 똑같은 안경인데 다른 느낌.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 뭔가 머리나 얼굴 이런 것들을 건드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어요.